자, 지금 배울 단어는 부사라는 단어예요, 부사. 부사가 뭐냐면, 부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혁신이 얘기해봐라, 부사관 역할이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거 읽어주세요. 자, 부사관의 역할은 다른 동사나 또는 다른 형용사나 또는 다른 부사 같은 것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우리 그 형용사라는 것도 뭘 꾸며줬는데? 자, 형용사랑 차이점을 말해주면 이 형용사라는 것은 역시 무엇을 수식하긴 하죠? 뭘 수식하는데 뭘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지, 명사를.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장 첫 번째 봅시다. Sally can best. Sally는 ran은 뭐의 과거? 달리다라는 run의 과거죠. 뭐야? Sally는 달렸는데 어떻게? 빠르게요. 오케이? 자, 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보통 뜻이 뭐뭐하게 로 해석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80%.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빠르게. 이때 얘는 부사겠죠. 얘는 뭘 꾸며주냐? 달립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꾸며줘요. 그럼 뭘 꾸며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지. 동사를 꾸며주죠. 그 옆에 나와 있어요. 자, 문장 전체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이렇게 부사의 역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 터틀이 뭐야, 터틀? 거북이가 move, 움직인다. 슬로울리는, 자, 우리가 슬로우라는 단어 있죠? 여기다 뭐가 붙은 거야? ly를 붙였죠. 이렇게 ly 붙여서 느리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야. 이게 될수 있는 이유는 슬로우가 느린 느린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예요. 형용사에다 뭘 붙인 겁니까? 이렇게 ly를 붙였더니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오케이? 뭐에다 ly를 붙인다? 그럼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슬로울리는 느리게라는 부사겠죠. 자, 어떤 역할인가 봅시다. 에? 터틀들은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부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뭐냐면 콜드 뜻이 뭐예요? 콜드. 차가운이라고. 혁진아,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가 우리가 뭐예요? 니은으로 끝난 단어가 뭐예요?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야. 자, 그 형용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매우 추운이 되죠. 그럼 이 베리는 우리가 매우라는, 물론, 내가 알고 있기는 부사는 뭐뭐 하게라 그랬는데, 전부 다 그럴 순 없어요. 뭐뭐 하게란 말로. 매우라는 이 부사가 뒤에 있는 폴드라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지만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부사 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자, 중요한 건 일단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형용사로 꾸며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뭘 꾸며주냐 이렇게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시험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부사의 형태로 가볼게요. 지금 적고 있어요? 됐나?
자, 그럼 우리 부사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부사 형태. 제일 먼저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 보다시피 이렇게 뭐인 경우, 형용사에다가 뒤에 ly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quickly, 보이죠? suddenly, simply.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l로 끝난 뒤에 이렇게 e가 붙은 경우, 이렇게 ly가 여기를 또 붙이면 발음이 개판이겠죠? 이럴 때는 이 le를 다 빼버려요. 이 le를. 그러고 그 뒤에 뭐만 붙여? ly를 붙이면 돼요. simply가.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simpl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le를 빼버려요. le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그리고 ly를 붙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happy와 같이 끝이 y로 끝났어요. 그죠? y로 끝났는데 그 앞에가 뭐가 와 있어요? pp라 그래. 누가 pp라 그래? 그놈의 pp. pp란 거 과거 분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뜻이야, 뜻. 오케이? p 하나가 자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y가 뭘로 바뀌어? i로 바뀌고 ly를 씁니다. 에? 자, 여긴 true에다가 le 붙인 truly라는 이상한 발음이 되죠. 역시 이렇게 e로 끝나는 경우도 뭐를? e를 생략하고 ly에서 truly.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형용사 뜻이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late는 뜻이 뭐야? 늦은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ly를 붙였더니 뜻이 전혀 달라져. 뭐라야? 최근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high는 높은이죠. 그런데 ly를 붙였더니 높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당히 매우라는 뭐와 같은 뜻? very랑 같은 뜻이 되어버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ard는 뜻이 뭐야? hard. 그렇지. 어려운. 이 하드에다가 뭘 붙였더니? ly에 붙였더니 거의 못마지 않는다는 부정어가 되어버려, 부정어. 또, near도 뜻이 뭐야, near. near, 가까운. 가까운. 근데 여기다 뭘 붙였어? ly에 붙였더니 이것도 뜻이 전혀 다른 거의 뭐와 같아? all랑 같은 뜻이 되어버려. 전혀 다른 단어가 되어버려.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다. 외워야겠죠. 최근에, highly, hardly, 그래도 다행히 여기 4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nearly. 이거 다 외워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가볼게요. 이번에는 또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형태가 같다는 뜻이 뭘까? 모양이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fast란 단어, 빠른인데, 빠른이라는 형용사로 뜻도 있지만, 또 빠르게라는 부사로 뜻이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적어도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바꾸면 안 돼? 자, 여기 볼까요? 어? 선생님, 이 단어 봤는데 아까 치면 이 하들리. 하들리 뜻이 뭐야? 어려운, 딱딱한이라는, 이건 뭐야?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죠. 그리고 열심히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되죠. 그런데 아까 배웠던 거 뭐? 하들리나 그 뭐였어? 위에 나왔잖아요? 거의, 그렇지, 뭐, 거의, 뭐, 아니다.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있죠? 몇개더 있잖아. 여기 뭐 있어? 레이트도 있고 하이도 있고 니얼도 있고 조금 전에서도 그 단어들이야. 위에 나왔던 4개. 레이틀리, 하일리, 하이들리, 니얼리는 왜? 얘네는 형용사랑 부사가 똑같아. 그런데 게다가 만약에 여기에 레이틀리는 전혀 다른 뜻이 되지. 뜻이 전혀 다르지. 하일리도 전혀 다른 뜻이 되지. nearly도 전혀 다른 뜻이 되지. 부사는 부사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지? 왜 복잡해져?
우리가 보통 그냥 위에 나온 것처럼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죠? 대부분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니까 부사가 돼. 그런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뭐. 영어로 말하지? 아니, 이제 바뀐 부사로 바뀌었을 때. 확진이 가게 봐. 맨 처음에 lately, highly, hardly, nearly. 오케이? 이거는 뜻이 전혀 달라요. 각각 뭔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네 가지 거에 또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얘네는요, 그러면 선생님, 레이트에 똑같은 의미로, 늦은에 똑같은 또 레이틀리를 못 쓰면 늦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요. 방법이. 왜? 모양이 똑같아요. 하이는 높은 애도 또 있지만 높이도 있어요. 니어는 가까운 애도 또 있지만 가까이라는 부사의 뜻이 다 갖고, 그러니 ly를 붙이니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지. 알겠어요? 그죠? 이거를 뺀 나머지 것들. best는요, 참고로, best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early, early 이런 것도 없어. last 이런 거 없어요. 에? 알겠나?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하라는 얘기는 정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실제로 문제 몇 개만 여기서 같이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쓰시오 했죠. 34번에. 자, 일단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봐드릴까요? 여기가 어려우니까. 파일이란 말이 뭐냐면 사타야, 사타.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사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파의 뜻은 알죠? away가 뭐야? 떨어진, 떨어진. 자, nearest는 뭐야? 최상급이지? 그렇지, 가장 가까운. 모르신 분은 적으시고, subway는요, 지하철, station은 역, 지하철역이죠. 그다음에 shape은 뭘까? 모양. angle은 뭘까? angle. 각, 그렇지, 각, 앵글, 각. 그 다음에, 이 단어는 go on의 과거형이죠. go on의 과거. went on은 go on의 과거야. 계속되다. 라는 뜻이고. 자, 우리가 33번, 34번 한번 봐볼까요? 34번. 페이퍼라는 것은 뭐야? 종이들이 뭐 되어져 있습니까? 파일이란 단어는 뜻이 뭐야? 아까 사타라고 지금 아 파일이니까 쌓여 있다. 높게 또는 높이란 뜻이지. 그럼 이때 높게나 높이란 단어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해석해보면 되지. 봐봐, 높은이란 단어가 형용사잖아. 그러면 높이 또는 높게라는 건 당연히 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로 쓰인 겁니까? 부사로 쓰였죠. 요거를 여러분한테 구별해 내라고 지금 다 단어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8번.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트랑 패스트는 빠른 음식 식당이죠. 그럼 이때는 뜻이 뭐야? 뭐가 굉장히 빠른이라는 얘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왜 우리가 알다시피 니은으로 끝났죠? 그 뒤에 푸드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예요. 이거를 구분해 내라는 얘기입니다.
혁씨 이해됩니까? 이건 네가 말하는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뒤로 가서 42번, 48번 중에 자, 42번 볼게요. 우리는 hard의 뜻이 뭐였어? hard. 참고로 이걸 여러분 내가 나처럼 이게 이동이 돼야 돼. hard의 뜻이 뭐였더라? 어, 여기 있다. 어려운, 딱딱한, 열심히야. 그래? 봤더니 우리는 안다. 어려운, 딱딱한, 열심히 안다. 서로를 말이 안 되지. 어, 그럼 하들린가 보다. 하들리 뜻이 뭔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의 뭐냐. 그래, 거인가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죠.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걸 쓰고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란 뜻이니까, 아, 우리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나? 39부터 53은 일단 여러분이 틀리셔도 내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적어도 여기 내용에 해당되는 형용사 말고 부사, 형용사랑 부사 이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자, 여기까지.